빗물이 아이고 수도. 야 빗물이 예술이 따로 없을세. 예술이 따로 없어요. 빗물이 꾸르륵 꾸르륵. 3시 조금씩 어두워진다니까 이거. 아이고 참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잘 가나 말이지 도대체. 형이 좀 출발이 늦었어. 출발이 늦었어. 금강 소나무가 금강송이 많다고 해서 금강송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금강송. 태백도 많은데. 가도 가도 끝이 없는. 화면을 잘 들어오네. 잘 들어와. 아이고 심리의 한 채씩 외로워서 웃기 사나이. 아이고 아무리 뭐 공기 좋은 곳이 좋다 그래도 근처에 사람이 좀 있어야지. 아 이제 못 살겠네. 아이고 심리의 한 채씩 너무 그 임원에서 해야지. 김수로 부인 병원에 가가지고 터덜터덜 터덜기를 여러분 한적한 산길에 늦갈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 도깨비가 차를 몰고 지금 금강송면 유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정말 좋긴 좋네요. 좋아요. 차가 지상고가 높다 보니까 화면이 승용차에 달고 댕기면서 찍을 때보다는 굉장히 전망이 좀 좋게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 왼쪽 골짜기를 탐방을 여기가 비룡교랍니다. 비룡교 용이 이 날았다. 비룡 정선 쪽에도 가면은 정선군 그쪽이 어딘가 용면 용탄인가 뭐 용탄인가 한데 가면 거기도 비룡교가 있는데 비룡교. 자 소나무가 참 자라고 있는 깊은 산마을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입니다. 여러분 한국 자수정 광산이 여기에 있는 거인데 자수정 내일은 임원 바닷가도 좀 찍고
계속 좌회전 하는 길이 있는데. 벌써 어두워지네. 아이고. 걸어가지고 많이 걸으면 피곤하고 피곤하면 뻗어지고. 자, 많이 걸읍시다. 아이고, 저기도 산이 뭐 첩첩산중이세. 첩첩산중이요. 깡촌에 살리고 11형로 11형로 여기 가면은 옛날 경상북도 내륙지방으로 올라가던 11형로 가도 가도 끄덕더라. 11형로 고달프다 뭐 이래가지고. 여기가 여러분 경상북도 내륙지방으로 통하던 11형 길이랍니다. 11형 길. 아, 화면이 아주 멋지게 들어오네. 옛날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장돌뱅이들이 경상북도 울진 바닷가에서 미역, 그 다음에 건어물, 또는 소금에 염장을 한 고등어 이런 거를 치고 이고 소에다가 싣고 이래가지고 저쪽에 경상북도 봉화장, 춘향장 이쪽으로 올라가는 아주 힘든 여정의 길이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자, 그러나 그 힘든 여정의 속에서도 자, 넘어가면은 다섯 곱절 뭐 이런 돈이 됐기 때문에 그 힘든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세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눈이 오는 날도 비가 오는 날도 넘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선 정지 화면을 한번 낙엽진 깊은 계곡 안개는 끼어 있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도깨비 눈에만 그렇게 보이겠습니까? 아닙니까? 가 살금살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11형 높은 곡에 울며 불며 넘던 곡에 저 산꼭대기 춘향 넘어가는 그 길목에 남편한테 서름 받고 살았던 그 노인이 7, 8년 전에 그 KBS에 출연하신 것 같은데 그 어른이 아직 살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근황을 알고 계시면은 댓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어린 자식이 배고를 타가 죽었다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어른이 살아 계신다면 연세가 이제 상당하실 것 같은데 오랜만에 어떠신지 한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대단해. 이야,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하여튼 오늘은 여러분 이제 어차피 날이 어두워졌으니까 갈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차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강송 군락지라고 이래 돼 있는데 뭔가 굵은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앞에 확 나타날 것 같은 예감이 존경하고 아따 여기 경치가 만만치 않네. 이야.
대단하고만 대단해. 야, 드디어 금강송들이 떼거리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떼거리로. 이상한 길인 거는 맞는데, 여러분, 갈수록 경치는 좋아집니다. 그렇죠? 조금만 더 올라가가지고, 이제. 옛날에, 그, 장돌뱅이들이 넘어갈 때는 여기에 뭐, 길이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비가 오면은 길이 끊어지고, 뭐, 이랬을 것 같은데. 11분 34초. 일단 트럭이 더 이상 전진 못하는 데까지만 갔다가 돌아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왕 온 거, 이번에는 뭐, 도대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소나무가 막, 소나무끼리 막 펼쳐져 있네. 경치도 좋네. 안타깝게도 어두워서. 자, 시청자 여러분, 이 장면은 여기서 맺겠습니다. 여기는